자, 여러분들, 우체국 보험 상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만든 희망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내가 만든 희망보험은 주요 특징이 여러분들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특징이죠. 그래서 뭐 1번은 뭐 벌써부터 잘못됐고요. 그렇죠? 자, 2번 보니까 보험 기간은 뭐 10년, 20년 만기로 운영된다라고 돼 있는데 10년, 20년, 30년 만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10, 20, 30. 자, 우리 종목은 3대 질병 보장형, 생활 보장형, 그리고 상해 보장형.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서로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중복 뭐 이런 거 어느 하나 선택을 하여 가입하여야 되면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라고 되는데 다 조합하면 7개까지 조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우리 4번 질문은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각 종목별로 10년 경과 시마다 생존했을 때 건강관리자금이 지급된다. 자, 이건 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이 상품과 관련돼서 중요한 특징을 짚어라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7개를 조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질문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니까 여러분들, 그쵸? 20세부터 60세까지. 그쵸? 그리고 10년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틀렸죠. 자,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50% 이상 장애 또는 암, 뭐 이런 것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료 납입 면제. 뭐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자, 4번 보니까 3대 질병, 그리고 생활보장, 상해보장 중에 최소 한 가지 이상,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최대 7가지. 7가지. 그쵸? 선택할 수 있다. 요거, 최소 이제 한 가지 이상으로 다 조합하면 7개, 요 7자로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그렇죠?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 이래야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보죠, 여러분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여러분들. 문제가. 60세까지고요. 10년, 20년, 30년으로 있고, 7가지. 그죠? 구성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은 1,0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단위인지 고정은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굳이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들을 문제를 통해가지고 체크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어깨동무 보험 보죠, 여러분들. 어깨동무. 우리 장애인 전용 부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해요. 근데 과거에 출제가 됐죠? 단독 문제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죠?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로서 이제 보험금 수령액이 연간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비과세되는 거. 주요 특징에 이게 나온 거죠, 이거? 이거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른 보험에서, 다른 보험이에요. 이 장애인 전용 어깨동무 보험 말고요. 다른 보험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그 장애인이 여러분들 보험 수익자로 연간 수령하는 보험금 합계액이 연간 4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 거예요. 보험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장애인 전용 보험이어야 되냐 아니냐. 일반 보험도 되느냐. 일반 보험 그런 거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장애인 전용 보험 딱 이렇게 보장성 보험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우리 특징에도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종 생활보장형은 만 50세 이상의 자가 가입할 경우에는 80세 만기로 10년 납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좀 주요 특징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80세 만기로 이제 5년 납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50세 이상 생활보장형 뭐 이런 것들 가입할 경우에 80세 만기로 선택할 경우에는 그렇죠? 80세 만기로 하면서 5년 납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보장애인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가입 나이,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0세부터 70대까지입니다. 1종과 2종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안보장애인, 생활보장애인. 자, 우리 3종 상해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에 매 5년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주요 특징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매 2년마다. 매 2년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죠. 만기 환급금은 없고요. 그렇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실제 있는 시험 문제 출제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출제를 했다.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디테일한 부분으로. 근데 정답은 여러분들 상당히 좀 쉬운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독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 바로 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세부적인 뭐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금액 부분은 안 나왔지만 디테일하게 좀 나왔던 거. 나머지는 일반적인 것들이 이제 상품에서 다 출제를 했는데 여기 단독 문제로 어깨동무보험 단독 문제로 출제하면서 좀 디테일했지만은 정답 고르기는 좀 쉬웠다라고 보시는 문제죠. 자, 우리 어깨동무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특징으로 이제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1번 보니까 생활보장인 경우는 주 피보험자가 사망 시에 장애인이 생존 시에 생활 자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생활보장인 경우인 거죠. 그럼 주 피보험자는 여러분들, 그렇죠?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죠. 만 15세부터. 자, 우리 2번 질문 보겠습니다. 3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재골절 치아파절을 포함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항상 치아파절 포함 막 이런 걸로 나온단 말이죠. 틀린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종과 2종의 경우에는 매 2년 경과 시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예요? 상해보장형 3종의 3종인 경우에만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자, 우리 1종, 우리 주 피보험자 부모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만 15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상해보장형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1번 가입 나이는 여러분들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 15세부터 70세까지죠. 자, 일단 여러분들 1종 생활보장형, 2종, 그리고 3종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주피보험자는 부모님으로 만 15세부터 60세까지고요. 자, 우리 2종과 1종에, 1종은 종피보험자, 장애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0세부터 70세. 자, 우리 3종은 상해보장형, 상해 사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 15세부터 70세.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돼요. 가입 나이. 자, 우리 2번 보니까 만기 생존 시 이제 만기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강관리 자금을 매 2년마다 지급하는 거지 우리가 만기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 2종에는 만기 보험금이 있고요. 자, 우리 이제 가입 나이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3종은 500만 원 단위로. 자, 우리 2년마다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으면 건강관리 자금을 지급한다. 맞죠, 이거? 중요 특징이잖아요, 이게. 중요 특징을 정답으로 놓은 거예요. 3번 지문은, 그죠. 금액적인 부분이 이제 지문화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금액적인 부분들은. 나머지 지문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에버리츠 상해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츠 상해보험. 상해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에 해당되죠, 여러분들. 자, 우리 옳은 것 고르시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보니까 가입 나이는 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해 사망을 주계약에서 보장하니까 만 15세부터 70세 이래야지 되겠죠. 자, 2번 보니까 우리 오토바이 관련된 부담보 특약 가입자에 한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 오토바이 특약은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을 가입해야지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거 뭐 기본 강의 때 참 이상한 보험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 있었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험기간은 70세, 80세, 90세 만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에버리츠 상에 보면 90세 만기 상품입니다. 뭐 7, 8, 9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만기 보험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이다라고 돼 있는데 만기 보험금이 있죠, 얘는. 만기 보험금이 있고, 그쵸? 건강관리 자금이 없죠. 상품들을 많이 그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꾸 헷갈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들은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해보험, 에버리츠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기간은 여러분들 90대 만기입니다. 그죠? 90대 만기. 자, 다음 보험료 납입기간은 전기납보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납보험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료 내는 기간이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자, 다음 여러분들 골절 진단비뿐만 아니라 깁스 치료비까지 모두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들? 골절만 보장하죠. 깁스까지 보장하지는 않죠. 중요한 특징, 건강관리자금이 없고, 그렇죠? 만기보험금이 있는 상품이다. 이건 중요한 특징. 중요한 특징을 쫙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정답은 중요한 거에 정답이 많이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버리츠 상해보험하고 이제 안전벨트 보험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옳은 것 고르시오. 자, 두 상품 모두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70세까지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옳은 것 고르라는 문제죠. 자, 우리 두 상품 모두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70세까지다. 맞잖아요. 다 상해와 관련된 부분의 보험이니까. 그죠? 자, 두 상품 모두 교통재해만 집중 보장한다. 아니죠. 교통재해에 집중 보장하는 것은 안전벨트고, 자, 에버리츠 상해보험은 모든 종합적인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이죠. 자, 3번 보니까 두 보험 모두 재해골절 보험금을, 우리가 골절 지급하지 않는다. 에버리츠 상해보험은 우리가 골절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에버리츠 상해보험은. 근데 깁스는 보장하지 않죠. 이거에 비해서 안전벨트 보험은 어때요, 여러분들? 안전벨트 보험. 그리고 치아파절 제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안전벨트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골절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보험 모두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버리츠 상해보험 만기보험금이 없죠. 안전벨트 보험은요? 안전벨트 보험은 여러분들 20년짜리 보험이에요. 전기납보험이고. 그렇죠? 전기간 납입하고 우리가 만기보험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상해보험과 에버리츠 상해보험과 안전벨트 보험을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분명히 요쪽 상해보험류 쪽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테마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전벨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우리가 옳은 것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험 기간은 여러분들 20년 만기고 전기납이에요. 20년 납입니다. 즉 전기납보험이란 얘기죠. 자, 우리 2번 보니까 여러분들 깁스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맞나요? 맞죠? 안전벨트 보험은 골절, 깁스, 골깁. 에버리츠 상해보험은 골. 깁은 없고. 그렇죠? 골절 보장한다. 보장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우리 4번 지문과 관련된 부분들 약간 좀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해요. 장애 지급률이 10에서 100% 장애 시의 지급률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자, 어쨌든 장애 지급률을 정해놓고 그 지급률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맞겠지만은 이렇게 10에서 100%까지 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만 보세요, 참고. 요건. 나머지 지문들 가지고 여러분들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안전벨트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방문해 가지고 그쵸? 설명을 들었다. 이제 옳은 것 고르시오라는 거예요.
1번 보니까 20년 만기이며 납입기간은 2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아요? 그렇죠. 전기납부. 맞아요. 만기보험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기보험금 없어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 우리 휴일에 교통재해로 사망하면은 얼마 줘요? 2억 원을 줘요. 그렇죠. 장애는 최대 1억 원까지. 이해됐나요? 자, 우리 2번 하면 여러분들 첫날부터 보장을 하나요? 아니죠. 4일부터 보장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적인 거. 자, 우리 골절 시 최초 1회에 한해서 지급하나요? 골절?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진단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최초 1회지 골절은 여러분들 부러질 때마다 줘요. 그렇죠? 사고당 지급하는 거예요. 최초 1회가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특징만 잘 알고 있어도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가 있겠다. 자, 우리 안전벨트 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우리 사망이 2억 원이지, 그렇죠? 장애는 1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골기입 다 보장받는다. 만기 보험금이 없다라는 거죠.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70세까지다라는 거. 자, 다음 여러분들 나름이 안전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이 안전보험. 자, 우리 과거에 출제됐던 건데 여러분들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공익적인 보험 쪽에서 출제됐던 건데 나름이 안전보험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엄마 보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복합적으로 아마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름이 안전보험은 여러분들 50% 지원하는 상품이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꿈보험 다 주는 거고요. 제휴보험 다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만원의 행복보험은 여러분들 뭐예요? 만원 내야 되는 거예요. 만원을 공익지원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자, 나름의 안전보험 1종 일반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만 19세부터 가입이 되겠죠, 여러분들. 만 19세부터 60세까지.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2번 보니까 업무상 이륜 자동차와 관련된 오토바이 포함한 플랫폼 경제운송업 종사자 전용 공익형 교통상해 보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내용, 그렇죠? 업무상 이륜 자동차를 포함한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상. 업무상이라는 얘기는 그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업무상 이륜 자동차를 포함한 플랫폼 경제 운송 운송업 종사자 전용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업무상 이륜 자동차를 그러니까 일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무슨 사업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업무상 이륜 자동차를 제외한 일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그죠? 이렇게 배달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0% 지원을 해준다. 그죠? 50% 지원해준다. 맞죠, 여러분들? 4일차부터, 4일차부터 이번 보험금 4일차부터 1일당 120일 한도로 운전 보장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3번 지문은 우리 그렇죠. 3번 지문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옳은 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50% 지원해 주는 거.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지문도 우리 안전벨트 보험이라고 하면은 맞는 말인데 여긴 중환자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환자실. 아주 골로 가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1일부터 그렇죠? 우리가 1일부터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요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 다 맞춰야 돼요. 그죠? 윈인 단체 플랜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5명 이상 20인까지는 1%. 여기 21인부터 100인까지는
1.5%. 요거 고르는 문제. 101명 넣으면 2%. 30명이니까. 1.5%. 너무나 쉬운 문제네요, 여러분들. 뭐 윈인 단체 플랜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뭐 중요한 상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하는 그런 상품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윈인 단체 플랜 보험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단체, 그 아이 단체, 유치원 다 가입할 수 있다고 했죠? 0세부터 가입하는 거예요, 0세부터. 그러니까 주계약의 사망 보장이 주계약에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자, 2번 지문 보니까 여러분들 주계약의 가입 금액과 모든 특약의 가입 금액은 동일하다. 이런 지문들이 상품 문제 내면서 막 나온다고요. 막 나온다고. 그런데 그런 문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옳은 것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동일하다. 이건 기본적으로 틀린 지문이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3번 보니까 피보험자가 추가되어 가입할 경우에 우리 단체 우리 단체 구성원이 직원이라든지 무슨 유치원에 어린아이가 더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가입할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상품이 판매 중지된 경우라고 하면은 최신 관서에서 인정하는 유사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피보험자 변경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단체 보험은.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변경은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체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능하다라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지문까지 요 정도 지문까지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쪽 요번 파트 이번 시간 부분은 여러분들 간단간단하게 보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내용을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들은 물론 학습상에는 유의미해요.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문제집에 있는 나와 있는 그런 지문 정도 수준까지만 그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말고 자, 그것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들을 하시자고요. 다음은 여러분들 실손보험 상품이 바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실손보험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